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걸 하나 둘 셋 하면 이겠지. 하나 둘 셋. 워터 소믈리에. 네. 저는 물과학연구소 수질분석실의 이병기 선임연구원입니다. 김혜란 선임연구원입니다. 필터를 주로 맡고 있는 황희선 책임이라고 합니다. 와. 이번에 진도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맛 감별사거든요. 이 물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마시면 좋을지 고객들한테 권장도 할 수 있고. 마셔보면 다른다는 걸 느끼세요? 네. 네. 할 수 네. 있죠, 저희는. 해보죠. 네. 하죠, 뭐.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하나, 둘, 셋. 삼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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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네, 두 번째 물. 평평하고 아이. 하나, 둘, 셋. 에. 다시 깨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에. 죄송한데 이건 이걸 알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아니요? 미안하네. 동시에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 난 부끄럽네요. 저희가 그걸 보면 수원지가 다르니까요. 제일 간단한 게 저희 생수병 보면 옆에 영양분 표기. 왜 성분 차이인 것 같아요. 크게 그 물맛에 좋게 하는 미네랄이 있고 좀 안 좋게 하는 미네랄이 있거든요. 좋게 하는 거는 일단 칼슘, 그다음에 칼륨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 적정도 있으면은 맛을 좀 나게 하거든요. 맛이 있게 하는 성분이고 안 좋은 성분이 마그네슘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마그네슘은 양이 적으면 괜찮은데 양이 많으면 쓴맛이 나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좀 집중해서 맛을 보면 각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 물이 지났죠. 보리차는 물 도용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이렇게 보리차 같은 거를 이제 타게 되면 또 미네랄 성분이 또 극대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한 영양소도 될 수도 있고요. 도용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잘 아시다시피 탄산이 탄산음료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은 당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걸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체액에 있는 농도보다 이게 당이 더 높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삼투압에서 물이 지금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주스 물 대용 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아, 없다. 주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도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설탕, 뭐 구연산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녹차나 홍차나 커피 이런 건 거기 카페인 성분 있잖아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그 이뇨작용을 많이 도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해서 커피나 녹차나 홍차 카페인 많은 걸 먹으면은 오히려 이뇨작용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더 빨리 배출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온음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과도한 운동이나 땀을 흘렸을 때 이게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수분 섭취보다는 이런 이온음료로 빠져나간 땀 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거를 채워준 역할을 하는 게 이온 음료인데 때에 따라서 마시는 섭취할 수 있는 음료. 아우르 79 네. 물 이름이에요. 물병에 아우르 79 한정판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딱 3병만 생산한 건데 값이 그때 10억이 넘었죠? 그쵸. 네, 10억 넘는 정도예요. 근데 그게 어떤 물이냐면은 수원지가 독일인데 거기에다가 24K 금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순금. 네, 순금을 넣었고요. 가루 같은 걸 넣었겠죠. 그리고 병 자체가 세계 최고의 크리스탈.
거기에다가 113개의 보석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이 넘는다. 그게 딱 3명이 있는데 네. 그게 다 한 사람이 다 사갔대요. 만수르 천함이. 뭐 일단은 뭐 편의점 이런 데서 밖에 그냥 싸게 뭐 파는 것들 있잖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직사광선에 오래둔 PT병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의해서 광분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거든요. 뭐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것들이 나와서 직사광선에 오래둔 PT병 같은 경우는 되도록 이제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파는 그 병물에 보면요.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있고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차이가 뭐냐면 내추럴이라는 거는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물을 말해요. 그래서 수원지에서 뽑아낸 다음에 필터만 간단한 필터만 통과시킬 정도의 수준만 하면은 내추럴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오존이라든지 다른 화학적인 어떤 처리가 들어가면 절대 내추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라면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드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가격도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RO랑 UF가 있는데 RO는 역삼투약 방식이라서 대부분에 다 제거가 됩니다. 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많은 게 제거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인 미네랄까지도 제거가 된다는 단점이 있고 100이라는 물이 들어갔을 때 30만 통과 나머 70은 통과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모아놓을 수 있는 저수조라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염의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여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고객들이 이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깠죠. 고객 제품을 깠는데 저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저수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오염이 생긴다라는 것들이 이슈화가 됐었고요. 고객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직수형 쪽으로 이제 넘어오시는 계기가 된 거죠. 반대로 UF는 그 구멍보다 작은 건 통과하고 큰 거는 걸러지는 개념이라서 크기가 큰 미생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양한 물질들은 제거가 되지만 반대로 미네랄 같은 물질은 통과가 돼요. 근데 장점으로는 100이 들어가면 100이 다 통과가 되고 저수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슬림하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거는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직수형인 UF 정수기가 많이 판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이제 수질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지만 수소의 녹음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전성, 불이나 동관에 대한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라고 고객분들이 인식하고 계시고 노후된 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중금속 제거 성분을 이제 특별히 추가를 해서 요걸 가지고 한국 인증을 받습니다. KC 인증이라는 거. 이제 UF 시스템에서도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미네랄 성분 중에 하나인 중금속 성분들도 요런 이 필터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제조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개발되고 하는 걸 다 봤으니까 저는 저거를 직수형의 한 팩을 그은 정수기 기본적인 내부 유료의 최소화 그 다음에 온수, 순간온수, 냉수, 순간냉수라는 개념을 들어봤어요. 위생적이다 그리고 깨끗하다 직수형이라는 개념을 고객이 인식시켜준 가장 대표적인 제품 저거입니다.